하나님, 이제 또 강의 또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또 사역에도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님 이것을 이 진리를 이 지식을 통하여 주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되는데요. 여기 디스커션 브로드의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에 그 영어로 보면 Growth of Organization Relates with Organizational Culture. 그래서 조직의 성장은 조직의 문화와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반드시 Therefore, every group must learn how to become a group in organizational culture. 모든 조직은 조직 문화 안에서 그룹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배워야만 한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조직 안에서 문화를 리더십이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무슨 What does leadership bring learning culture in the organization? 조직 안에 있는 그 배우는 문화를 리더십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귀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는 조직의 외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요. 오늘은 조직에서 이제 내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두 가지는 항상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이 있다 그러면 조직 밖에 있는 것은 조직 밖의 문화 역할은 단지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외적인 요소들이 이 내적인 것, 내적인 것과 통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되고 조직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외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이 내적인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 항상 그 assumption,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쓰게 되는데요. 영어의 제목이 뭐냐 하면 Assumptions about Managing Internal Integration입니다. 그 내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죠. 통합하는 관리에 대한 과정이 무엇이냐. 이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통합할 때 있어서 어떤 그 관리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과정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파워포인트 3번에 보게 되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적인 환경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죠. 이 외적인 환경입니다. External, 외적인 환경을 어떻게 해요? 채택을 해야 합니다. 내부가, 내적 요소가 이것을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Adaption이라고, 이 그룹이 외적 환경, external environment를
어댑트 하는 것,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내적인 요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 그랬을 때 사실 외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이라든지 그 조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적 환경이라고 외적 환경이면 내적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실제적으로 조직에 회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멤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직의 멤버들이 외적 환경을 조직이 채택을 하게 되면 이 멤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채택되어진 외적 환경과 내적인 요소에 뭐를 세워가냐 하면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한다고 하는 쪽에서 좀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조직은 항상 발전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큰 원을 그린 것을 하나의 그룹이라든지 하나의 조직,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이 발전하고 유지해 발전되고 디벨롭되고 메인테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외적 환경을 조직이 채택을 하고 그것을 내적인 요소와 함께 되었을 때에 회원들은 그 관계를 가지고 조직은 성장을 하게 된다 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문제 해결입니다. 프로블럼 살빙이에요. 이 프로블럼 살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환경 쪽으로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봐도 문제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쪽에 있는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내부에 주어진 임무가 뭐냐? 태스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임무가 뭐냐? 그 임무, 태스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을 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에 바로 외적 환경이 내적이 외적 환경을 채택을 하고 이 회원들이 관계를 맺었을 때에 문제는 이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적 환경과 내적인 요소, 내적 환경, 외적 환경, 내적 환경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반사, 리플렉트라고 합니다. 이것에 적당한 합법적인 타당한 반응을 했을 때, 리플렉트가 있을 때에 이제 그룹은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슬라이드 네 번째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성장하고 그룹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은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문제를, 내부에, 내적인 통합,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통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느냐? 그랬을 때 저자 샤인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 할것 같으면
공통의 언어. 예. 그래서 common language라고 하죠. 커먼 랭귀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통의 언어와 개념, 개념의 범주, 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하라? 만들라는 것입니다. creating 하라는 것입니다. 공통의 언어와 개념의 범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이거 네 번째 그 슬라이드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시면 그 그룹으로서의 기능은 하나가 우리가 그룹이 있다 그러면요 그룹을 이루고 있는 멤버들 회원 멤버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죠. 그룹에 있는 이 멤버들 객체가 그룹에 있는 멤버들의 객체가 어떤 방법으로 해나갑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러면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채택을 하고 내부로서 그것을 통합을 해나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 랭귀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언어를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특별한 언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니티 예. 그러니까 통일하는 것 하나로 되어지는 필요가 늘 어디나 꼭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와 내부, 외부의 어떤 그 환경들을 우리가 채택을 한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룹 회원들이 하는 건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한 가정들을, 환경들을, 어떤 가정으로, 어떻게 이걸 채택을 하게 되나요? 그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그 조직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 아주 나쁜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하나의 그 조직의 내부에서는 이 외부의 사항에 대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공통의 언어입니다. 공통의 언어를 분명히 채택을 했을 때에 동일하게 모든 회원들은 동일한 해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의 언어를 꼭 가져야 된다. 언어는 사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만들 때에 각각이 있는 범주를 이제 언어로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멤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에 멤버들은, 멤버들 개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모여서 이제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꼭 생각하는 것은 이 조직에 있는 이 회원들 객체 객체는 어떤 언어가 채택되어야 되겠느냐 이들에게 예,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이 객체 객체가 쓰는 언어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객체 A는 A-의 이야기를 하는데 B는 C-를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룹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더십은 이들이 동일한 언어를 쓰도록 만들어 만약에 A가 동일한 언어이면 전부 다 A를 말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느 조직에나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늘 이거 인간 조직이라고 하는 거, 인간 기관은 예, 인간 기관은 인간이 만든 이 조직이요. 예, 인간 기관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 참는 데 너무 약해요. 예, 인내심이 어떨까요? 약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좀 문제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내하기 힘든데 또 한 가지는 뭐 이 자극에 대해서 인간은 자극에 대해서 스티뮬러스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려면 그 자극을 흡수돼야 되고 그 자기가 해석이 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에 약하고 이 자극에 대해서도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자극이 있으면 금방 움츠러지는 예, 인내와 이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특성을 갖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그룹 내부에 있는 그룹 내부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이제 리더십이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다시 이야기한 대로 이 객체 객체의 언어의 통일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언어 자체를 이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범주의 언어의 범주의 개념을 통일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의 범주라고 하는 언어의 범주의 개념은 내부의 외적인 것을 이제 채택을 하고 내부에서 이제 해결할 때에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 이제 지금 크게 나눠서요 이 두 가지 면이라고 했을 때 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충격이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 이 자극도 받게 되고 이 자극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분명한 범주 개념화를 꼭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건 차선을 돌리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지면 여기에 초점을 두도록 언어의 통일과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축소되어야 되겠죠. 축소가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의 정리가, 언어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언어의 정리가 되면 개념화가, 개념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언어, 이 개념에 대한 이 해석 자체도 이제 분명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협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오디넷이 서로 돕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적 그 통합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의 자료에 5번부터 보시면, 5번, 6번까지, 5번, 6번에 그 internal integration issue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적 통합의 문제들입니다. 이슈들. 내적 통합의 문제들입니다. 첫째는 아까 지금 어디에 말씀드렸나요? 공통의 언어. 공통의 언어와 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부에 있는 회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 내부에 있는 회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예, no communication. 그 다음에 no understanding입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Each other.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되어지죠. 거기에 이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샤인이 지적하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는 늘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조직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요.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inclusion, exclus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늘 조직에 존재하게 되어져요. 조직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조직에 있어서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테리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의 설정은 어디에 있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공통의 언어와 이 개념을 이제 분명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기준과 범위, 바운더리가 되겠죠. 크리테리안과 바운더리스. 요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과 범위를 분명하게 세워줘야 이제 하는 그런 거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그룹 안에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이 기준과 한계점, 한계라는 게 낫겠네요. 한계를 분명하게 정의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회원의 자격을 분명해 주는 것입니다. 회원의 자격을 이제 분명하게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이라고 그러죠. 예, 멤버십을 분명하게 정해 주는 것, 데피니션을 데피니션을 주는 것입니다. 멤버십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난, 이 파워와 신분의 그 나눔이라 할까요? 디스트리뷰어 하는 것입니다. 그 디스트리뷰션 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조직에 있어서 내적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파워를 갖느냐. 그 다음에 이 스테이더스. 나의 스테이터스는 뭐고 당신의 스테이터스는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해나가야 돼요.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직은 굉장히 혼돈 속에 들어가요.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이미 다 여러분 뭐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 권한과 신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선이 있게 그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정해지지 않으면 조직은 굉장한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모든 그룹은 예, 모든 그룹은 이 서열의 문제입니다. 이 서열의 문제예요. 누가 이 서열이 분명히 돼야 명령 체계가 정해져요. 그리고 일이 분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모든 그룹의 서열을 정해주지 않으면 회원들의 서열을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룹이 예외가 없습니다. 권한과 이슈, 뭐 파워와 스테이터스를 합법적으로 디스트리뷰트 해주는 것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조직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투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궁극적인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규범과 친밀감이라고 그러죠. intimacy. 영어로요. norm. intimacy를 어떻게 해요?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developing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첫째, 둘째, 셋째의 문제와 함께 또 나타나는 것이 규범의 문제예요. 규범과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얼마나 그 friendship 우정이 형성되고 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친절이 생기게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룹이 동급생, 같은 동료들끼리 움직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규범이 정해지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예.
이 이름 규범과 친밀감은 그 모든 기능을 하느냐? 모든 조직원들의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그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다.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남자 회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을, 여자 회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을,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을, 그 다음에 1년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한 것을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러한 것이 정해졌을 때에 조직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문맥에, 예, 조직이라고 하는 문맥에, 예, 그 오픈니스, 서로가 개방적인 사고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예, 개방적인 사고가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적인 그 문맥 속에서 생긴 모든 일들을 이제 더불어서 친밀감을 가지고 조직이 정한 이런 규범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이 규범과 친밀감을 좀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상급과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직 안의 문제를 통합을 하려 할 때는 지금 이 조직에서 요구되는 그 임무, 주어진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어떤 상급이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조직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지는가. 예. 이러한 문제가 조직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조직이 성장하려면 어떠한 행동을 이 조직이 요구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예. 하는 이런 분명한 규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모든 조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동의하는 것에 대해 해야 합니다. 조직원들이 동의가 없다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이러한 운동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것이 뭐냐 하면 종교와 연관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상적인 거, 이 종교에 대한 문제는 조직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샤인의 견해입니다. 이 그 아이디올로지, 이상적인 것, 이렇게 하면 참 이상적이다.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는 조직에서 해석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 단체, 우리가 신앙에 근거되어 가지고 구성되어진 조직에서는 사실 이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샤인의 이 견해에 보면 종교적인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근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전혀 거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실 절대성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는 뭐 타종교는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기독교 신앙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의 가치관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는 뭐가 생기느냐? 확실성이 있게 되어져요.
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예, certainty라고 할수 있죠. 이 확실성이 예, 존재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샤인의 견해에서 우리가 좀 깊이 탐구해야 될 그 내용은 모든 조직 모든 곳에는 이 이상적인 그 사항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의 답을 얻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거 이 이상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제 서로의 마음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게 됩니다. 예.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요소에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서로는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런 것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 근거, 우리 뭐 기독교인 우리로서는 성경에 근거되어서 분명한 가치를 전달하게 되어지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이러한 측면의 문제점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 상당히 특색 있는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섯 가지의 문제들을 좀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조직이 형성이 되려면 그리고 모든 조직이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어지려면 이 여섯 가지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샤인의 견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게 되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조직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학식인 배경, 뭐 지방의 배경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배운 내용도 서로 다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이 범주의 체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category syste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로 다른 회원들은 멤버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른 서로 다른 개념의 범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의 범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주의 예, 이 범주의 차이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범주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상관없습니다만은 한 조직의 한 그룹 속에서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범주가 서로 차이가 있다면 예, 그 그룹은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쪽에선 우리가 예, 여기서 예, 뭐 E라고 하십시다. E라고 하는 범주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밑에 그림에서는 E라고 하는 이 범주를 A는 받아들이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은 F를 받아들인다 하면 E와 F는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늘 조직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러한 조직은 항상 좀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그러한